점심 시간 직후 사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. 집중 근로 시간제를 실시합니다. 개인 업무 몰입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고 업무에 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평소 같으면 흡연자들로 북적였던 사무실 근처 흡연 장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. 가장 회의가 많은 월요일이면 부서별 회의로 꽉 찼던 회의실도 역시 한산합니다.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시행된 집중 근로시간 때문입니다. 이 회사에 다니는 15년차 직장인 이정화 씨는 6개월 전부터 5시가 되면 회사 어린이집에서 아이와 함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.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. 그 시간대에는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요. 그럼 조금 더 능률도 오르고요. 빠른 퇴근도 가능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을 또 지킬 수 있다는 점.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사무직 외에 영업직 등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맞춤형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내근직인 경우에는 일단 시차 출퇴근제, 그다음에 이제 그 외근직인 경우에는 현장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적응들을 하셔서 사실은 쓸데없는 업무들을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올해 정도 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재량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 업종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기업에 안내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.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무실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SBS CNBC 박규환입니다.